빵집에서 뭐 준비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? 700회 축하를 위해서는 케이크. 야, 진짜? 그쵸. 일반 케이크하고 달라야 되잖아요. 그쵸. 700회니까. 네, 700회라는 것만큼 크게 만들어야 돼요. 오, 700단 정도 되나요? 케이크를.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. 갑자기. 이번 케이크요. 그냥 밀가루 케이크가 아니고. 네. 그 유산균으로 발효를 해서. 발효해서? 네, 다 건강도 생각한. 그렇죠. 오! 소화가 겁나 잘 돼. 소화가 겁나게 잘 되는. 이제 겁나게 배워갖고 제가. 일단. 겁나게 기대가 되네요. 네, 저도 기대합니다. 갖고 올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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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랍니다. 아, 이게 케이크 될 겁니다. 그죠? 우와.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요? 위에다가 이렇게 두 단 이렇게 싸는 겁니다. 우와. 네. 일단 진영처럼 달콤한 생크림도 만들어 놓고요. 와, 진짜 금방 생크림이 되네요. 여기다가 이제 발라야 됩니다. 자,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일단 각도 좀 재고요. 네. 아, 근데 저기 빵 만드는 여자 진짜 매력있지 않아요? 어, 매력있어요. 매력있어요? 네. 매력있어요. 일단 이거를 이렇게. 좀 그럴싸하게 바르고 있는 건가요? 이게 빵이 파이면 안 되거든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싸우면 됩니다. 아, 이렇게 해서? 저 케이크 처음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. 이 정도면 파티시에 홍이라고 불러도 되겠죠? 네, 진짜 잘 어울렸는데요? 네, 잘 어울렸어요. 네. 겉에도 생크림을 발라주니 어느 정도 케이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하면서 놀랐어요. 제가 케이크 선생님입니다.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 힘든 속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. 무슨 꽃 좋아하세요? 아, 저요? 네. 여자는 네. 후리지아요. 후리지아? 네, 후리지아는 여기에 좀 키우기가 애매해서 네. 여자들이 장미 좋아하지 않나요? 장미 좋아하죠. 네.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시더라고요. 와,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죠. 그래, 이 이름은 장미. 그렇죠. 오. 진짜 예쁘죠? 저 아무래도 여기에 취직해야 할까봐요. 장미 꽃잎을 예쁘게 얹어서 드디어 700회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. 정말 잘하죠? 완성이 됐는데 어때요? 제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. 네. 짜잔! 아! 700회 특집이니까 네. 이거를 꽂아야 돼요. 이걸 먼저 붙일 거예요. 네. 꽂아주세요. 아, 완성! 100회도 아니고 200회도